엄마가 친정 엄마가 아마 신축년 음력으로 10월경 이렇게 넘어가면 엄마도 몸에 수술하는 수가 하나 비트거든. 뭔가 시술을 해야 된다든지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칼이 돼서 넘어가고 연명해서 넘어가고 넘어는 가겠다만 이 집안에 제자가 하나가 나야 하는 집안인 것은 분명하다. 신에서 그렇게 주시거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이 자손도 제자길을 가지 않았을 때 무병이 이제 시작일 전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내 육신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고 하고 싶은 게 사라지고 나가서 일을 해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의지가 생겨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신에서 진단하시거든. 한번 뽑아봐. 이거 하나 한 손으로 들고 하나 더 뽑아봐요. 이따가 한번 대를 잡혀줄 건데 자기 엄마 형제지간 중에서 어릴 때 청춘에 가신 분이 이모자로 이모자로 계시지? 근데 자꾸 왕래를 하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못 보면은 이거를 또 선녀다 뭐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선녀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분은 조금 분리를 좀 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놓긴 했는데 이따가 저기 잡고 있을 때도 다시 한번 왕래를 할 수가 있고 좀 잘 분간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짚어주시네. 봐봐 어디 가서 좀 뽑아봐. 두 개 뽑아봐 이번엔. 그렇게 두 개야? 됐어. 이제 가지고 절해요 여기다가 세 번. 들고 한 가지는 이제 본인 저기 뭐야 한테 신주를 가장 많이 내리는 게 장군님이야. 장군님 깃발이거든. 그래서 장군 뿌리가 너무 강하고 엄마도 보니까 성정이 또 보통은 아니고 억척 세고 억척스럽고 또 남신 기질이 강하다. 엄마도 맞지? 그래서 엄마한테도 줄을 내렸던 장군님이고 우리 자손한테도 줄을 내렸던 장군님이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쨌든 지금까지 머물고 있던 존재들은 분리를 해냈거든. 네. 지금 몸에서 불편한 데 있는지 한번 봐봐요. 없어요? 네. 몸 괜찮아요? 가벼워? 근데 이제는 남은 것은 본인이 신줄이 내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왕래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내 칠성살 그동안에 내가 신줄을 안 풀고 살아서 나한테 몸에 감겨있는 칠성살들을 딱 털어낼 거야. 그래서 내가 손에다가 뭘 쥐어주면 장단이 시작이 되면 가만히 이렇게 장단에 집중을 하다가 뭔가 생각을 하지 말고 딱히 아무 생각 하지 말고 그러다가 뭐가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 보고 그러다가 뭐 별다른 느낌이 없다 그러면 멈추라고 해. 근데 일단은 몸이 다른 대로 가봐. 뛰고 싶으면 뛰고 하고 싶은 대로 울고 싶으면 울고 그대로 해봐야 돼. 그래서 그게 어떤 존재인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셨어?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웃어요? 응? 왜 웃어? 그냥 소리가 좋았어. 그냥 소리가 좋아서 신났어? 이거는 손 왜 이렇게 떨려? 봐봐. 이게 무당이 될 사람이 맞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로 들어오면 알아야 돼. 누가 왔다고. 그치? 근데 지금 본인은 모르는 거야. 뭐가 들어왔는데? 뭐 들어온 줄 모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은 신줄이 아주 아주 본인한테 완전히 내려온 부분은 아니라는 거야.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이면 이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 뭐가 들어왔구나, 이 정도로 몸에 이렇게 현상이 오고 나한테 내가 주기를 받고 했을 때 알아야 되는 거야, 누가 나한테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걸 전해야 되는 거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만신이란 건 표현을 하지 못하면 만신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본인은 만신이 지금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3년에 한 번이든 뭐 1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봐서 한 번씩 누르면서 지켜봐야 되는 사람인 거야. 지금 전혀 신이 내려서 당장 무당이 돼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근데 뭐 불편한 데 없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신당에 한번 왕래를 하면서 네.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그러다가 나이가 지금 42이지. 네. 그러면 47, 45, 47 이렇게 45이 넘어가면서 47 사이가 신바람이 한번 불 거야. 그러니까 오늘 42이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때 가가지고 정식으로 허튼 굿을 하든 뭐 그때 가서 내림을 뭐 준비를 해볼 정도로 내가 받는 게 많아지든 일단 꿈에서 아버지 무서워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는 거고 귀신들 장난질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너가 아가가 신길을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는 45 넘어가면서 그때 네. 다시 한번 논해봐야 될 부분이다. 네. 오늘 이 상태에서는 이거는 무당 만들 상황이 아니야. 괜찮아. 네. 멀쩡해질 거야. 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